자, 이번에 구간함수와 정적분. 구간함수 이제 뭔지 알지, 얘들아? 네. 뭐 이런 거잖아.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gx를 쓰라 그랬고 x가 1보다 작으면 hx를 쓰래. 그런데 적분 구간이 0에서 3까지 fx 이렇게 fx dx 있으면 이게 x의 범위잖아. 0에서 3까지가. 그지? x의 범위. 0에서 3까지 x의 범위니까 0에서 1까지는 요 함수 써라 이거고. 맞니?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까지는? 3까지. 3까지는 요 함수 써라. 뭐 요렇게 계산해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네. 알겠죠? 구간함수가 주어지면. 자, 그래서 257번. 자, fx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1보다 작대. 자, 이렇게 있는데,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fx dx 구하래.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0에서 어디까지는? 1까지는 마이너스 x dx 이러면 되고, 1에서 어디까지는? 3까지는. x 더하기 1 dx.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예. 계산 니네 할 줄 알지, 이거 이제? 자, 그 다음에 259번. 자, 함수 fx는, 함수 fx는 2x 더하기 2에, 이건 x가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냐?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에 뭘 구하래? 최대 구해보래. 됐죠? 자, 여보세요. 우리가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너네 수능 시험 범위가 수학 1부터지? 네. 맞죠? 그러면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 이제. 알겠죠? 하나밖에 없어. 뭐야? 미분이야, 미분. 산술기화도 안 나와 이제. 알겠죠? 뭐만 나온다고? 미분. 미분.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냐? 네. 미분. 그 미분 하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한 문자에 관한 식. 맞냐? 내가 얘기한 건 수능단 얘기하는 거지 내신단 얘기한 건 아니야. 알겠지? 내신단 들어가면 뭐 산술기화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2차 함수 최대최소 알지?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그 다음 뭐해서? 미분해서 뭐하자? 그래프 그리자 이런 얘기야. 알겠니?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랬지?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100%에서 떨어진다 그랬어? 극점에서 떨어진다 그랬어? 네. 알겠지? 100% 극점에서 떨어진다 그랬어? 최대 최소 활용 문제는? 알겠어? 의심하지 말고, 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빨리 쓰라고 그냥, 알겠지? 예. 네. 그니까 이거야.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 30번 따는 최대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X는 3에서 최대래. 알겠어? 그럼 얘는 100% 극점이야. 알겠어? 어? 아, 생각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일 없어. 알겠지? 어? 그런 일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쓰면 돼. 알겠죠? 요런 얘기 해주면 막 수능 강사 같지? 아니요. 너 이 시댕새끼. 넌 이따가 야, 숫자랑 11개만 갖고 와. 그렇게 안 되겠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새끼 최대 구하래잖아. 그러니까 뭐야 지금. 아, 알겠네. 이 새끼가 뭐에 관한 식으로? A에 관한 식이야 지금. 맞아요? 네. 이게 A에 관한 식이지? 이거 적분해서 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 구하라니까. 아, 저 새끼 미분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해야지 이제 계산.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서 어디까지? 0까지는 2x 더하기 2에 dx죠. 더하기, 그 다음에 0에서 어디까지?
a까지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dx. 그지? 그럼 적분해봐. 이거 x 제곱 더하기 2x. 자, 마이너스 a에서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에 x 제곱에 2x. 자, 이 새끼는 0하고 a죠. 맞냐? 0 집어넣으면 0이고, 빼기 a 집어넣으면 a 제곱이니까, 빼기 a 제곱, 빼기 2a 빼기니까 2a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a 3승. 여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여기 2a니까 빼기 2a. 인정. 그지?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 3승. 그죠?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a 제곱. 맞냐? 네. 그림 그려봐. 0하고 얼마야? 6이야? 빼기 6? 맞냐? 아? 네. 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네. a의 범위 줬어? 최대값 구하는 거구만. 양의 실수에 대해서 최대값이래. 아, 뭐 이상한데? 아, 이게 금지러 시장이. 어, 계단 잘못했다, 계단. 찾아봐. 저거 플러스 2제곱이에요. 어디? 접근한 거, 오른쪽 거. 아, 여기? 네. 여기도 플러스지? 네.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다시 해봐. 마이너스 3분의 1의 a 3승에, 이거 a 제곱 죽네? 어? 4a에요. 더하기 4a? 네. 인정해, 안 해? 네. 이 새끼 미분해서 그림 그려주면 되겠어, 이제? 네. 맞죠? 자, 그럼 저 새끼만 가지고 해보자. 저 굳이 미분 안 해도 되겠지? 네. 뭘로 묶어? 0, 12. 마이너스 3분의 1 a로 묶자. 그럼 a 마이너스 2, a, 아니, a 마이너스 10이야? 네. 10이니까 2루트 3? 네. a 더하기 2루트 3? 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 0, 여기 2루트 3. 인정? 네. 그죠? 그다음에 그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네. 양의 실수 a니까 a가 여기지? 네. 그러면 최대니까 어디야? 여기네? 이거 몇 대 몇이라 그랬어? 1대 루트 3. 루트 3. 그럼 여기 얼마야? 2네? 맞죠? 그럼 미분 안 해도 되겠지? 네. 여기다 2 집어넣는 게 최대. 알겠냐? 네. 자, 그래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반드시 미분할 생각하는 거야. 네. 무슨 생각하라고? 미분할 생각. 미분. 자, 이번에 유형 10번 절대값 함수 적분. 자, 절대값 함수와 정적분.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냥 그림 하나 줘볼 테니까 쓱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알파고 이게 0이고 이게 베타라 치자. 알겠죠? 이게 fx고. 어? 얘 되지? 얘는 fx야. 그러면 절대값 fx잖아. 절대값 fx. 그지? 그러면 절대값 앞에 이 새끼를 꺾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음수분 꺾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절대값 fx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치는 거 아니야? 얘 되지? 그러면 이 함수는 빼기 절대, 빼기 fx네? 네. 무슨 대칭 했으니까? x축 대칭 했으니까 y에다 빼기 달아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빼기 fx인데, 그치? 그걸 그림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자고. 알파에서 0까지는 얘가 음수지? 인정이야, 매. 알파에서 0까지는 제가 음수니까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자고. 인정. 그치? 그 다음에 0에서 베타까지는 뭐야? 양수니까 fx. 그냥 나오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알겠지? 이해돼요? 네. 그럼 결국은 절대값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는 솔직히 어떤 의미인 거야? 구간 함수의 되게 특정한 함수인 거지? 네. 그지?
어,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나눠지는 되게 특정한 함수야. 그냥 구간 함수 중에 이해돼 안 돼? 알겠니? 어 근지러. 자 그래서 이 60번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 그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푸시면 돼요. 자 0에서 2까지 절대값 x제곱 x-1의 dx. 자 그럼 이 새끼 그림 그려서 양수냐 음수냐 따지면 돼. 0하고 1이야 그죠? 그림 이거지? 맞냐? 네. 그러면 0부터잖아. 그럼 0에서 1까지는 양수야 음수야? 0에서 1까지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그냥 적분 쳐주시면 되겠어? 네.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2번 자 fx는 fx는 x-1에 절대값 x-a. 자 이 새끼 극대가 얼마래? 극대가 극대가 1이래.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 fx dx 구하란다 그죠? 네. 자 봐봐. 그럼 이 새끼 그려야지. 극대가 1이래잖아. 이거 미분 칠 필요 없지 얘들아. 구간 나눠가지고 네. 2차 함수니까 그지? 어 미분 왜 쳐? 그래프 그리려고 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자 A가 5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보자. 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5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보자고. 알겠어? 자 A가 1보다 커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A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A보다 작으면 어때? A보다 작으면 뭐가 A보다 작아? X가 X가 A보다 작아.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A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네. 그럼 X가 A보다 작을 때 그냥 X-1에 X-1의 빼기지. 네. 인정해? 식으로 써줘? 아니요. 자 X가 A보다 작으면 쟤는 마이너스의 X-1의 X-A 아니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지? 네. X가 A보다 작을 때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 어때? 그냥 X-1의 X-A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네. 이해돼 안 돼? 그랬더니 극대값이 얼마래? 1이래. 어, 극대값 존재하네? 네. 맞지? 그럼 제대로 푼 거야. 이때는 해봐야지. 왜냐면 제대로 푼 게 아니라 일단 1이라는 건 나왔는데 1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A를 구해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이제 이쪽부터 좀 보자. 그럼 A가 1보다 작아. 그럼 A가 여기고 1이 여기야. 네. 맞아? A가 여기고 1이 여기야. 그러면 어, 역시 또 X가 A보다 작으면 제잖아. 네. 맞아? 그럼 이거잖아 이거 맞니? 이거지? 그럼 요만큼만 그려지겠네?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되지?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럼 그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치? 이때는 극대 없지?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아닌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치? 이 그림은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런 거니까 요 1이라는 거 이용하자. 네. 그러면 얘는 x절편 1하고 a니까 요 새끼 값이 2분의 a 더하기 1이네. 네. 그러면 f에 2분의 a 더하기 1 집어넣어. 쟤는 얼마? 2분의 a-1에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1에서 a 빼니까 1-a 인정. 맞아? 네.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1이야? I'm sorry, I'm sorry.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네. 그럼 여기 A-1로 하면 되겠네? 네. 이해돼요? 이거 많이 써서 집어넣고 계산한 거야, 선생님이?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A-1의 제곱이 얼마야? 4. 4네. 그럼 A는 3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네. 근데 A는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럼 A는 3.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죠? 따라서 fx는 x-1에 절대값 x 빼기 3 이래 될 거고 그럼 요 새끼는 0에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3까지지 일단. 아 네. 3까지는 음수죠 얘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dx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어디까지는 아니지, 3에서 4까지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에 dx 이러시면 되겠지.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인정하지. 자,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 뒤에 가면 나오겠는데 지금 하나 하고 가자. 아니야, 이거 계산해. 주혜가 달려줄게. 알겠지? 네. 계산 안 하고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주혜 나오니까. 자, 됐고 넘겨. 자, 263. 자, x에 대한 방정식 0에서 x까지 t-1의 dt, 그죠? x. 자, 양의 실근이, 이 새끼 양의 실근이래. 무슨 실근이라고? 양의 실근이 m 더하기 n 루트 2래. m 더하기 n 루트 2, m 더하기 n 루트 2래요. 알겠죠? 이거 잘 봐, 선생님. 자, 0에서 x까지 t 빼기 1 dt야. 잘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어려워, 니네들한테. 알겠니? 숫자로 하나 아무거나 해봐. 0에서 여기 뭐 할래? 5. 아무거나 해봐. 그럼 이 새끼 5면 어때? 0에서 5까지니까 이 새끼 부호변화 일어나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0에서 1하고 1에서 5까지 해야 되겠네? 네. 5라면? 네. 그죠? 그럼 또 다른 거 아무거나 해봐. 분수도 괜찮아. 2분의 1.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 하면 이 새끼는 계속 음수지 그냥.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하면 어때? 계속 음수지? 네. 인정이 안 해. 네. 결국 x라는 새끼가 1보다 크냐 작냐지 지금.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정해? 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x라고 나왔을 때 이 새끼가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지? 네. 이해돼?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지? 네.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두 군데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죠? 네. 왜냐면, 방금 니네 봤잖아. 요 값이 1보다, 요 값보다 큰 상황이면 이걸 무조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지? 네. 0에서 1까지와 1에서 5까지로. 그지? 그런데 1보다, 이 x가 1보다 무조건 작은 상황이면 이 새끼는 무조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냥. 네. 남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 요 적분 변수 t의 적분 구간이거든.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풀면 된다고. 알겠냐? 네. 그거 중요한 거야, 저거. 알겠지? 이거 30번에 나오면 하나도 못 풀어요, 이 문제에서 나오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을 기준으로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자, 첫 번째.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 쟤는 0에서 x까지 뭐가 돼? 불러. 마이너스 1 빼기 t지? 네. 이게 x야? 그죠? 그럼 적분해봐. x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은 x 인정? 인정해? 적분해서 x 넣은 건데 이해해요? 어? 네. 그럼 죽으니까 x 뭐 나와? 0 나오네? 네. 근데 양의 실근은 아니네? 네. 그죠? 자, 두 번째,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0에서 1까지는 빼기 달고 나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에서 x까지는 그냥 나오는 거야?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x죠? 맞냐? 네. 그죠? 계산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이지? 네. 근데 1 넣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되네? 이건 어차피 죽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플러스 t잖아? 네. 맞아? 그럼 플러스 1이네, 그냥? 2분의 1. 그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t제곱이지? 네. 그러면 x제곱 빼기 1 하면 되지? 얘는 그 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t잖아. 네. t인데 x 놓고 빼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여기 2분의 x제곱 인정?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고 빼기 2분의 1 죽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넣어보면 마이너스 2x? 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네. 자, 뭐 곱해? 2 곱하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이죠? 네. 금액 공식 써봐. x는 2 플러스 루트 4에다가 2 빼면 2야? 네. 이해되는데? 네. 맞아? 네. 원래 마이너스도 되는데 2 빼기 루트 2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네.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 새끼 양의실. 되죠? 네. 알겠어? 딱히 풀어보자. 자, 보세요. 이번엔 기하를 좀 응용해보자고. 자, 얘가 1이야. 얘가 t축이야. 피적분 함수가 t에 관한 함수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t축으로 쓴 거다. 돼요? 네. 자, 이런 거. 그럼 0은 0 있네? 이해해, 안 해? 인정. 인정하지? 네. 자, 양의 실근 x라 그랬으니까 x를 음수 쪽을 살펴볼 필요가 없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네. 되지? 자, 그럼 x가 여기야.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 0에서 x까지 적분 치면 이 면적이네. 이해되는데? 0에서 x까지 적분 치면 이 면적인데 이 x랑 같을 수? 있을 수도 있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는데? 그죠? 그래서 x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치?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면적이라며. 인정이 안 해? 이 면적이라며. 그치? 네. 그럼 이 면적은 이 면적이 2분의 1이지? 인정? 네. 점점 2분의 1이잖아. 왜? 이거 45도 아니야? 맞아요. 45도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잖아. 네.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 2분의 1이고 요 면적 보여? 네.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 요만큼 1 빼기 x죠? 네. 여기도 1 빼기 x 아니야?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1 빼기 x의 제곱이네? 네. 이게 뭐랑 같아? x. 네. 인정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풀면 x 0 나와. 같이?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남아있는 거 보이지? 어떻게 뭘 나눠? 면적이니까 왼쪽 거 2분의 1이야? 2면적하고 이거는 2면적 아니야? 여기가 x면? 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요. 인정하죠? 그럼 2분의 1에 이거 x 빼기 1 아니니? 맞아요. 그럼 이번에 2분의 1에 x 빼기 1의 제곱이야? 네. 이거 풀면 되지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기하로도 풀 수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할 때도 있어.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기하로 못 풀려 못 풀게 문제를 던져주면 아까처럼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연산으로 하는 연습면을 해, 이 새끼 갖고. 알겠지? 어? 아, 이 새끼의 범위를 숫자를 넣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알겠지? 네. 자, 이제 유형 11번. 몇 시야? 11시 5분인가? 45분. 벌써? 네. 자, 이번엔 우함수, 기함수 적분 좀 보자. 뭐라고? 우함수, 기함수 적분이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 자, 일단 1번. 우함수야, 우함수.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 함수, 그지? 네. 식으로 어떻게 했어? f'이요.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짝수, 차수 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미분이 가능하면 f'0은 0이라고 설명했다. 맞냐? 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봐봐. 얘하고 이제 적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를 볼 건데 적분하고 자, 이게 y축이고 우함수니까 이런 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정해? 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이 면적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적분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뭐라 쓸 수 있다? 0. 2 곱하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0부터 a까지 fx dx라 쓸 수 있겠지? 네. 이해되는데? 알겠어? 네. 이걸 쓸 줄 알면 돼. 적용하는 거 이거 다 설명하고 해줄게. 자, 두 번째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죠. f-x는 마이너스 fx야. 인정? 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는 무슨 차수만 있어야 돼? 홀수 차수.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고 쟤는 연속이면. 알겠죠? 연속? 연속 아니어도 돼. 실수 전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으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알겠지? 네. f0은 얼마야? F0은 0이야. 실수 전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다면. 알겠어? 네. 0에서 정의된 있다는 걸 빼내지 않는 이상 무조건 0을 지날 수밖에 없어. 원점을. 알겠지? 네.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 나오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자, 적분에 대한 생각은 그래프와 그려서 보자고. 이런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면 이 면적 두 개 어때? 같겠네. 원점 대칭이니까. 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하면 얼마야? 0. 0 되겠네 얘가. 네. 여기까지는 빼기 값, 여기까지는 저기 양수 값이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알겠죠.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 적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일단 윗끝 아랫끝이 맞아?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이 갖고. 알겠지? 윗끝 아랫끝이 부호가 갖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피적분 함수를 반드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죠? 니네가 아는 대표적인 우함수 다음 함수들은 뻔히 아는데 꼭 다음 함수만 주냐? 그렇진 않아. 알겠어? 나중 되면 뭐 초월함수도 주겠지만 이런 함수를 던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함수들을. 알겠어? 봐봐. fx에 더하기 f 마이너스 x 하면 이거 무슨 함수? 우함수. 맞아? 네. fx에 f 마이너스 x 무슨 함수? 우함수지? 네. 이해되는데? 네. 왜 빼기 x 넣어봐. 똑같잖아. 안 변하지? 네. 빼기 x 넣어봐. 안 변하지? 똑같은 식 나오잖아. 우함수라고. fx 빼기 f 마이너스 x 무슨 함수? 기함수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알겠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 보고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야 돼. 네. 그리고 이런 거다. 이제 계속 던져줄게. 30번, 21번 문제에서 맨 서두에 이 함수가 우함수라는 멘트를 딱 주기 시작한다고 만약에.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그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함수들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어? 그 생각을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알겠냐? 네. 그런 것도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계속 얘기해 줄 거야. 수능 강사 같으세요. 수능 강사야. 그러니까 수능 강사 같은 게 아니라. 아, 수능 강사가 고의 허접대기들 하고 있습니다. 가오빠지게. 선생님 저희 수능 전날 수업해요? 너 와 해줄게. 수능 전날은 특히 좀 특별히 좀 더 비싸. 알겠어? 1번부터 30번까지 모강을 다 찍어요. 어 진짜요? 어. 거기서 이제 맞으면 한 문제에 10만원씩 누가 줘요? 네가. 저요? 그럼 어때요? 별로예요. 왜 별로예요? 병신아. 제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 이번 수능 전날? 네. 아, 이번 수능 전날? 네. 그치. 니네 와야지. 미친놈들하고 니네 왜 와? 나와. 나만 안 온 건가? 나만. 얘 들어보고. 왜? 나 수능부터 휴가야? 한 달 동안? 알겠죠? 어, 캐나다 가요. 돈 좀 써주고 와야지. 또 나라도 힘든데. 그럼 저희 설마? 네. 한 달 동안. 우!
야, 나 진짜 힘들었어, 엄마. 야, 고3병사는 이게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완전 쉬운 거. 이거는 껌이야, 껌. 여기. 이 자기 스토리, 이거. 이거, 이런, 이건 껌이지.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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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이렇게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누가 내가? 아, 그럴 때도 있지, 가끔은. 기억 안 나. 아, 컨디션 안 좋고. 저런 사태 쓰레기다, 너. 그럼 막 수능 풀이 영상 같은 거 안 찍으세요, 쌤은? 어, 안 찍어. 왜 수능 못 푸니까 어떻게 찍어, 그 새끼야. 못 푸는데 내가. 그럼 내가 못 푸지 어떻게 찍어. 막히는데 풀다가, 새끼야. 아, 막히는데 어떻게 찍어. 아니, 싫어간다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수능 문제는 언제까지 안 봐요? 내년 이맘때까지 볼 일이 없어요. 왜? 아프니까. 왜 풀어? 그걸 내가 귀찮게. 나도 쉬어야지. 수능 보는 날 이제 집에 가만히 누워서 뭐 하게? 자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수능 딱 끝나요. 그럼 이제 뭐 하게? 전화해, 애들한테. 잘 봤냐? 그러면서. 누가 먼저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있지. 잘 본 새끼들은 먼저 무조건 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오지.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지 뭐라 그래. 어, 부럽다. 잘 보는 애들도 있고 꾸준히 하는 애들이 잘 봐요. 꾸준히 하는 애들. 알겠어? 꾸준히. 선생님이 작년 고3하고 니네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아, 지금 고3하고 니네들 비교해보면, 니네들은 안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해보니, 쟤네들은, 작년에는 쟤네들을 안 가르쳤네요. 안 가르쳤네요. 쟤네는 12월 때부터 가르쳤네요. 1학년 때 잠깐 가르치다가 났지. 예. 네, 다 놓고, 너네도 잠깐 나한테 배웠잖아. 네. 옛날에 저 났다가 원래 이렇게 딱 학년 넘어갈 때 1학년 이제 고1 올라올 때 좀 나를 경험하게 해주지 애들. 왠 줄 알아? 수학하셨잖아요.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편해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중상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확실히 다르지. 그냥 봐도 여기서 올라올 때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도 고등부 강사들이 이거 갖다가 그대로 받으면요 이게 좀 많이 깨져요 애들이. 그렇죠? 나는 좀 특별하잖아. 나는 좀 특별하죠. 네, 나는 다 이렇게 잘 또 유지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도 세미나를 한 거야. 네가? 너 중학교 때 거기 올라갈 때 그때 나라는 거야. 그렇네. 응. 그때가 잠깐씩 이렇게 나를 경험하는 거지. 현준아, 네 중학교 때 세미나 하지 않아? 나한테 뭐 잠깐 들어왔겠지, 잠깐. 뭐 선생님 잠깐 없어가지고. 난 중등부도 할 줄 알아. 너를 중등부부터 시작해. 나 수능부터 할 줄 알아, 선생님은. 근데 왜 고등부 안 돼? 고등부? 왜 고등부 하냐고? 아, 좀 더 어려운 거 해야지. 아, 이거 시디친구 해서 뭐 하냐. 어? 초등부 거꾸로 풀기 알아, 이 새끼야, 너? 뭐예요? 이렇게 푸는 거. 이게 왜 나왔냐면 옛날에 선생님 한 분이 폐렴이 왔어. 폐렴이 아니라 그 결핵인가? 전염성이잖아. 못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 나밖에 없는 거야. 들어갈 사람이 초등부를 내가 들어갔는데 연립방정식 문제야. 내가 보니까 닭다리는 몇 개 있고 토끼다리는 몇 개 있고 이런 문제야.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뭐 닭 X마리 있고 토끼 Y마리 있고 풀면 되잖아. 그래갖고 근데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알 턱이 없잖아. 6학년이 그러면 이 새끼들 어떻게 설명할까. 미지수를 X와는 이 새끼들 못 알아볼 테니까 미지수를 네모세모로 놔야 되겠다. 자, 네모세모를 만약에 풀었어. 그때 어떤 새끼 뭐라죠? 선생님 그걸 왜 그렇게 푸세요? 뭐 어떻게 푸냐? 그랬더니 거꾸로 푸래. 그리고 내가 그랬지. 이렇게 푸까 이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거꾸로 푸기가 뭔지 알았어. 거꾸로 푸기가 뭐냐면 이런 거지. 닭하고 토끼가 있는데 다 닭이야.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닭을 토끼가 한 마리씩 늘어나는 거야. 닭을 하나씩 빼고.
근데 그게 거꾸로 풀기래. 왜 그걸 거꾸로 풀어? 답은 풀었을 때. 그렇게 풀었을 거야. 내 초등학교 때 원래 그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거꾸로 풀기. 선생님 초등부를 가르쳐 보긴 했는데 중등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등 과정은 잘 몰라요. 가르치기 틀면 가르치지 막상. 근데 그럼 거꾸로 풀기는 아마 금방 하지 뭐. 자 됐어요. 자 이 64. 그래서 우함수 기하함수 정리를 하면 이거야. 이렇게 구간이 맞아?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이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하라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제곱에 2x 더하기 1 dx래. 이 새끼 값을 구하려? 뭐야? 어? 생각해야지 그지? 네. 아 여기 있는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판단을 하는데 전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각각을. 이 새끼 우함수 맞죠? 네. 이 새끼는 기함수지? 네. 죽어. 왜? 다 쪼갤 수 있었지 아까 처음에. 네. 이해되는데 네. 얘는 우함수지. 네. 맞아요? 이렇게 죽여버리고 0에서 2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렇게 계산하시라고. 알겠죠? 네. 네. 선생님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요. 안 돼.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반드시 판단해.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268번. 자 0에서 1까지 f-x dx야. 자 값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에 더하기 f-x dx가 8이래.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에 마이너스 f-x dx가 마이너스 2래. 알겠죠? 이 새끼 값을 구하란다. 야, 딱 보니 이 새끼 값 구하라는데 봐. 어? 무슨 생각해야 돼?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판단하라고. 피적분 함수가 어? 그랬더니 무슨 함수야? 우함수요. 우함수네. 5로 바꾸고 2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둘로 쪼갤 수 있지? 네. 2에서 2 0에서 1까지 맞아? 네. F Fx 더하기 F-X야? 이게 얼마야? 4요. Dx 생략 알겠지? 예스. 네. 자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게 문제에 우함수 하나 등장하면 나머지 함수들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 네. 알겠죠? 그리고 봤더니 이거는 윗끝 아래끝 분명히 다르지? 네. 그런데 이 새끼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요. 맞아? 네.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기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지금 이 새끼는 0부터 1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0부터 1이니까 이 새끼도 0부터 1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연스럽게. 네. 앞으로 들어야 돼 그런 게. 그럼 0에서 1까지로 바꿔버리면 빼기 달아버리면 되겠네. 네. 이해되는데. 돼요. 그죠? 그래서 빼기 0에서 1까지 f 더하기 f-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면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가? f 빼기 f-x 아닐까요? 어디가? 어 그렇지. 네. 인정? 네. 오케이. 그러면 구하라는 게 이 새끼 아니야? 네.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겠네. 아 빼야지. 이거 날아가잖아. 아 네네네. 이해되는데? 네. 알겠어? 둘이 빼면 이거 날아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두 배에 네. 0에서 1까지 f-x 이러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빼면 2지. 그럼 얼마야? 1 이래 되겠다. 여기까지 알겠어?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